오케이, 모의고사 19년도 6월 37번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Promoting attractive images of one's country is not new, but the conditions for trying to create soft power have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오케이, 그래서 뭐 동명사 주어네요. 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매력적인 이미지를 프로모팅, 홍보하는 것은 is not new. 어떤 국가의 어떤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프로모팅 하는 것은 not new,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But the conditions have changed dramatically. 어떤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 급격하게 최근 in recent years 동안 급격하게 바뀌었다. 조건은 조건인데 for trying to create soft power. 이 말이 중요한 거죠. soft power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조건. 그러니까 뭐 soft power를 create 하려고 trying 하는 conditions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떤 여기 조건이란 말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이 이러한 경향성이 요즘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요새 뭐 소프트 파워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연성 파워 이런데 뭐 한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나라의 어떤 핫뭐 어떤 밀리터리 파워, 어떤 물리적 힘이 아니고 소프트 하드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 뭐 한류 같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건이 그러한 경향성이나 텐던시라고 볼수 있죠. 텐던시가 have changed dramatically. 오케이, okay, for one thing.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첫째로, 뭐, at first, 뭐, 우선 첫째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첫째로, 거의 절반 정도의 나라들이 세상에 있는 데이죠. 한번 길어봤자. 거의, 뭐, half 뒤에 복수명사 오면 데이 치고 갑니다. half of, 이렇게 넣을 수 있죠. half of the countries. 거의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are now Democracies. 뭐다? 어떤 정치 체제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게, in such circumstances라는 얘기인데, 해석하면 그러한 환경에서인데, 그러한 환경에서란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nearly half of the countries are democracies. 그렇죠. 전 세계 나라의 절반 정도가, 민주주의 국가인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오케이, okay, diplomacy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Diplomacy, which is aimed at public opinion, can become as important to outcomes as traditional classified diplomatic communications among leaders. 그래서 in such circumstances, 그러한 환경, 전 세계나 국가의 거의 절반 정도가 democracy인 환경에서 aimed at public opinion 하는 diplomacy는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삼고 있는 외교가 can become as important 만큼이나 중요해질 수가 있다. to outcomes 뭐에 있어서 여기에 to는 전치사의 to죠. 결과에 있어서 결과에 뭔가 그러니까 외교가 결과에 중요해질 수 있다고 한게 외교가 결과에 중요해질 수 있다. 뭐만큼이나 as 떴죠. as traditional classified diplomatic communications 전통적인 비밀 외교 의사소통만큼이나 among leader 누구 사이에 classified diplomatic communications 저 지도자들 사이에 이 말이죠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저 classified 기밀의 어떤 외교적인 의사소통이 전 이건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건 전 옛날에 했던 거죠 옛날에 했던 거 전통적인 이러한 비밀표 아주 몰래 외교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뭐를 대상으로 하는 public opinion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한 외교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diplomacy aimed at public opinion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한 외교가 옛날에는 안 하던 외교란 얘기죠 이게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옛날 방식만큼 속닥속닥 비밀리에 의사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해졌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뭔가 이렇게 터놓고 공개적으로 어떤 뭐 서로 국가 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걸 디플로마시라 하죠. 의사소통하는 것이 옛날에 몰래 전통적으로 컨벤셔널하게 트레디셔널하게 기밀로 디플로마틱 커뮤니케이션 어몽 리더즈만큼이나 중요해졌다. 뭔가 오픈돼서 공적 공간에서 어떤 국가 간의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부분. 그래서 인포메이션 크리에이트 파워. 자, 그러니까 정보가 권력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정보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And today, a much larger part of the world population has access to that power. That power가 뭘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날 훨씬 더큰 부분, 세계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힘에 뭐한다? 접근한단 말이죠. 접근할 수가 있다. Has access to. 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한 힘은 뭐에 의해서 that power가 가리키는 거. 그러한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에 의해서 생성된 파워를 얘기하는 거다.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정보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힘에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뭐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했냐?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의 어떤 디모크라시한 상태에서는 옛날 방식의 이러한 의사소통만큼이나 어떤 퍼블릭 어피니언을 목표로 하는 대중의 어떤 의견을 잘 수용한이라고 할수 있겠죠. 목표로 하는 얘기가 수용한 외교가 옛날 방식만큼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정보가 권력을 만들어내며, 오늘날 옛날에 비해서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생겨난 파워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러면 테크놀로지, 여기로 가는 게 좋겠죠. 테크놀로지가 advances. 그래서 여기 주어죠. 기술 발전이 have led, 이끌어왔다, 어디로 이끌어왔다, to dramatic reduction. 그러니까 감소, 엄청나게 감소를 기술 발전에서 엄청나게 감소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he cost of processing and transmitting information. 그렇죠.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리덕션 시켰다. 정보 발달을 위해서 정보의 처리와 전달 비용이 적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결과 정보 처리와 이런 비용이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어떤 비용이라든지 줄어든 이런 것의 결과는 is an explosion of information. 그렇죠. 정보의 폭발로 이어졌고, 그리고 that, 그렇죠? That은 explosion of information 되죠, 맞죠? 그래서 정보의 폭발이 has produced 만들어냈다. A paradox of plenty. 그러니까 풍요의 역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오히려 없을 때만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Plentiful information leads to scarcity of attention. 그래서 넘쳐나는 정보가 뭐를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causes하고 같죠. Plentiful information causes scarcity of attention.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의력의 결핍이라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떤 정보를 봐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케이. 그래서 정보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부분. When people are overwhelmed, 압도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압도될 때, 뭐에 압도될 때, with the volume of information, 정보의 뭐 볼륨이라고 했는데 amount란 뜻이죠. 양 정보는 정보인데 confronting them, 그들이 뭐 하는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 정보의 어떤 양에 압도되게 될 때, 사람들은 have difficulty knowing, have difficulty doing 하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What to focus on,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어려움을 알아내는데,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게 바로 뭐를 얘기한다? Scarcity of attention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정보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Attention rather than information becomes the scarce resource, and those
who can distinguish valuable information from background clutter? 가 여기까지가 끝난대요. 데이가 맞죠? 데이가 게인 파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 rather than B니까 정보라기 위해보다는 정보 말고 어떤 주의 집중이 뭐가 된다? 희귀한 자원이 된다는 얘기죠. 정보보다는 뭔가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뭔가 정보는 넘쳐나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줄어든단 말이죠. 어떤 정보에 집중하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those people이죠. those people은 these people인데 뭐할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distinguish A from B죠.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분하다. 그래서 주 가치 있는 정보와 그리고 background clutter 뭐그 쓸모없는 어떤 뭐 잡동사니겠죠. 쓸모없는 잡동사니 background clutter와 valuable information을 distinguish 할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